이 새벽에도 계속되어지는 호렙산 40일 새벽 기도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 받고 능력 얻고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97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변함없는 우리의 친구이신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94장 박수 주시면서 하십시다.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고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거리가 올라가 올라가 할렐루야. 성경 말씀 시편 57편 6절로 11절입니다. 시편 57편 6절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842쪽 시편 57편 6절 같이 봅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리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비둘기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7절 이하에 보면은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장애물을 쳐놓고 그물을 놓고 또 웅덩이를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그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다윗은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보면은 앞에는 사울이 장애물을 쳐놓고 그물을 쳐놓고 웅덩이를 파놓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마음이 요동치 않았고 또 그 가운데도 찬송을 불렀고 그 가운데서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은 내 영광아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거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다윗은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로서 새벽을 간절히 깨웠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은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주로 새벽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는 새벽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돌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새벽 시간이 우리 주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들도 특별히 호렙산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에 도우시는 우리 여호와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로 새벽을 깨워야 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피차의 은혜가 됐으면 합니다. 첫째로 새벽 기도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이 새벽 시간은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첫 번째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첫 아들, 첫 열매, 첫 시간,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성도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쓰기 전에 첫 시간을 떼어서 우리 여호와께 드릴 때 그 남은 하루가 헛되지 아니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성전에 나온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보통 정성 이상으로 피곤하고 어려운 것이 이 새벽입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온 성도는 그 정성을 보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어이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만 오시면은 잘 조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 전도사님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집사님은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앞에서 코앞에서 자꾸 조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왔더니 마음이 편해서 내가 잡니다. 제가 이 한 3년 전에 어느 집사님을 이 호렙산 기도회 가운데 대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호렙산 기도를 하다가 기도회를 열심히 하는데 그날은 설교를 듣다가 가만히 앞을 쳐다보니까 앞에 앉아있는 성도님의 옷 스타일이 이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가만히 봤더니 티셔츠를 뒤집어 입고 앉아있더라는 그래 이 그런데 자기도 이렇게 앉아있는데 뒤에서 수근수근해서 봤더니 자기도 티셔츠를 뒤집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나올 때는 상당히 피곤합니다. 피곤하여 졸아도 괜찮습니다. 온 맴무새가 흐트러져도 괜찮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뻐할 때 내 자식이 잘생기고 옷을 잘 입어서 이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이니까 이쁜 것이고 만나면 기쁜 것입니다. 우리들도 아버지 집에 나와서 새벽에 첫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 기쁨이 충만하고 하루가 복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신문을 읽거나 차 안에서 뉴스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은 허겁지겁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세상에 나가면은 복잡한 세상에서 계속 쫓기고 허덕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벽 첫 시간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은 새로운 힘이 솟고 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주님 만나고 세상에 나가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 시간을 기도로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새벽을 깨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이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데 매일매일 365일 새벽 기도에 인도하는 것이 너무 젊은 이 총각 전도사에게는 어려워서 혼자서 불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괜시리 새벽 기도에는 시작해서 사람을 이토록 고생시키느냐, 만나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새벽잠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봤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성경 읽다 보니까 새벽잠이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을 알고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시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이 한적한 곳에 이 조용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우리 부목사님한테 이 새벽 기도회를 잘하는 비법 네 가지를 제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비법 네 가지만 배우면은 새벽 기도회를 잘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잘하는 비법 네 가지. 첫째로 사발시계를 사라. 두 번째로 사발시계가 울리면은 이불을 차고, 셋째로 대문을 차고, 넷째로 교회문을 차고 들어오면은 새벽 기도는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새벽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하는 성도가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H.G. 웰즈라고 하는 그 단편에 보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편이 있습니다. 이 대주교는 매일 새벽마다 성전에 나와서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졸면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이 말을 자꾸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참 지나고도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새벽마다 가가지고 이 대주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와가지고 새벽 기도에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냐, 대주교는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기도하면은 응답받는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기도가 뜨겁고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능력을, 내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내 능력이 아직 부족하여서 내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 능력을, 잠재력을 10분 발휘해서 큰 일을 감당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영감을 우리가 덧입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세상에 나갈 때 내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주님의 지혜를, 영감을 덧입고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 내 자아가 강할 때는 내가 뭘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지치고 피곤할 때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에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힘을 덧입고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로 새벽을 깨울 때 주님의 힘을 덧입고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벽에 마음이 집중되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에 기도로 새벽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새벽 시간만이 마음이 산만하지 않고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린 기도를 뜨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줄을 잡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새벽 시간입니다. 이 기도는 이 물줄기를 잡는 것 같고 비슷합니다. 굴착기를 가지고 몇십 미터, 몇백 미터를 뚫어서 물줄기를 찾아내듯이 성도는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물줄기를 찾아내야 됩니다. 짧게 기도하는 것은 땅 표면에 흙을 파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깊이 하고 뜨겁게 하고 간절히 하고 오래 하는 것은 땅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물줄기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물줄기를 찾은 사람은 신선하고 깨끗하고 시원하고 맑은 물을 계속해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집중적으로 깊이 뜨겁게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의 샘에서 터져나오는 성령의 물줄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뜨겁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어서 성령의 샘에서 터져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의지력이 아닙니다. 저도 이 오늘 어제도 낮에 또 저녁에 설교하고 또 오늘 새벽 설교를 하려고 1시에 자가지고 3시에 나왔으니까 거의 뭐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면 피곤해가지고 눈이 안 떠지고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천광림교회를 가려고 하면은 저희 집에서 차를 타고 한참 갑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피곤한 가운데 이렇게 나올 때 항상 우리 수희 아저씨가 입을 딱 벌리고 코나게 자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보이고 저 아저씨의 팔자는 얼마나 늘어지는 팔자라서 저렇게 깊은 담을 하느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보이고 제일 부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새벽 첫 시간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피곤한 몸을 세우고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읽고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성전문을 나설 때는 내 정신이 맑아져 있고 내 심령이 평안해져 있고 새로운 용기가 솟고 모든 염려와 걱정이 물러가고 주님의 능력과 힘을 덧입고 성전문을 나서게 됩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의 큰 복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맡았던 우리 집사님 가운데 호렙산 기도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침 일찍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갈 조치니 생각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주님이 살아계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은혜를 받았느니 뭐 기도의 응답을 받았느니 그러면은 뭐 서로 꾸미고 또 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자기도 지기 싫어하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좀처럼 어떤 믿음이 확신이 없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이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호렙산 기도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래 이분은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그 책에 나와 있는 순서지 나와 있는 맨 뒤에 보면 앞에 보면은 중보기도 여덟 가지가 있는데 자기는 가가지고 그냥 첫째, 둘째, 셋째 그것만 자꾸 읽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방언을 기도하고 하지만 자기는 기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여덟 가지 기도 제목만 그냥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중보기도 제목 여덟 가지를 읽는 가운데 이분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변화받았습니다. 뜨거워졌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주님 살아계신 건 믿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건 내가 믿습니다. 이분이 새벽에 기도를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도 내가 믿습니다. 이 호렙산은 여러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힘이 강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고 능력 얻는 자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리입니다. 호렙산 기도의 기관을 통해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여러분 앞에 하늘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이 열리고 기대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지혜와 영감을 더듬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믿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뜨겁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을 여미고 내 생각을 정리하여서 능력 있는 주님의 존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자리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분명히 주님은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왜 실망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셔서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정에 함께 하시고 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 나라에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펼쳐놓고 주님 앞에 상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돕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 40일 기도 동안에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함 받고 능력 얻고 지혜 얻고 영광 얻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또 구원의 확신이 희미한 성도가 있습니까? 이 시간은 특별히 호렙산 40일 기도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광림교회 교인들, 세상에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독실한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독실한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의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흔들리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윗의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시기를 만군의 만백성들에게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이 광림교회가 세상에서 실망하고 낙심한 자들이 이전에 들고 날 때 피난처가 되게 도와주시고 질병든 자는 이곳이 병고침을 받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내 육신의 권고함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냄새나는 내 손일지라도 주님의 치유의 손길 함께 포개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안찰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안찰하여 주시고 성령기를 발라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할 때, 이 성전에서 간구할 때 모든 병마가 고침받고 깨끗해져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성도가 10명, 100명 수없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자리에 도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병마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도 우리 김선호 목사님 큰 사명과 비전을 가지시고 또 일본과 동남아를 다니시면서 선교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영감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조금 더 피곤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론과 훌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 세워주셔서 이 감리교단을 갱신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전무후무한 능력의 큰 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광수 목사님, 김지길 감독님, 또 기타 여러 배도인 감독님, 그들이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서 이 교단 갱신의 장애물이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져끌랑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안광수 목사님의 마음에 있는 인간적이고 시기하는 마음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어떤 이권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 밑에 굴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손길이 싸우니 주님 받아주시고 깨알같이 써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그 모든 소원 그 기도 제목이 남김없이 다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드려진 손길에 신령하는 은혜와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고 중보 기도 제목 여러분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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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충만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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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 아멘 기도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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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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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삼창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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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한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이 거룩한 전에